귀치 못할 사정으로 아동 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아이들. 하지만 만 18세 이상 성인이 되면 보호가 종료되며 홀로 서기를 시작해야 하는데, 보호 종결 이후 가장 어려운 점은 경제적 부족함, 특히 생활비였다. 이런 보호 종료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자립수당을 마련했다. 자립수당이란 보호 종료 아동에게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성공적 자립에 기여하기 위해 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다. 그렇다면 보호 종료 아동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어떻게 될까? 2017년 5월 이후 아동 양육 시설, 공동 생활 가정, 가정 위탁에서 보호 종료된 아동 중 만 18세 이후 보호 종료되었거나 보호 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해서 보호를 받은 경우 자립수당 지원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자립수당은 얼마를 받게 되는 걸까? 보호 종료 아동 한 명당 매월 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자립수당 지급일은 매월 20일로, 지급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일 경우 그 전일 지급된다. 그렇다면 보호 종료 아동 자립수당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 자립수당을 신청하는 방법은 보호종료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 가능하다. 필수 제출 서류로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등을 가져가면 된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은 2019년 3월 18일부터 신청 가능하니 꼭 참고하자. 보호 종료 아동 자립수당 지원. 2017년 5월 이후 아동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보호 종료된 아동 지원. 보호 종료 아동 한 명당 매월 30만 원 지원.